깊이 있는 조모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서울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 시장도 처음에는 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또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우중충한데 시장이라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좀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기도 한데요. 우선 주말 동안에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7월 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줄기는 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30만 개보다는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고용 지표를 보고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 쪽에서 어느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할까,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75bp로 인상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고용 증가세가 소폭으로 둔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FOMC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또 시장의 변동성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하면 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 전화 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또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848명이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황희성님부터 인사를 저에게 반갑게 해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도 급 출석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막차 외노자님 요즘에 꾸준히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진정 주린이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준호님, 마그마님, 황희성님, 네, 서단계 1년차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기 댓글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장도 약간 우중충한 분위기인데, 일단 이 날씨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오고 있다는 이 태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태풍 때문에 비가 오는 거니까, 아, 이게 좀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이 태풍 힌남노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며칠 동안 재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며칠간 재료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까봐야 알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매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힌남노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증시 보면 뭐 태조 이방원에 관련돼 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지금은 그냥 분할 매도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머리 긁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힌남노 이에 통해 가지고 한번 크게 돈 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단 뉴스에서 엄청나게 큰 파괴력이 있는 태풍이니까
한번 이로 인해서 뭔가 초토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국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태풍이 오다가 중간쯤에 열대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소멸되길 원할 텐데 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래 세져라 세져라 한번 예, 제대로 예, 초토화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치 않지만 이쪽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태풍이 제대로 그 문제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뭐 관련돼가지고 뭐 코리아 SE 뭐 이상한 종목이 있는데 그럼 뭐 상한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우원개발, 사모개발 얘네들이 태풍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준가요라고 할 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인선 ENT 아니면 경상도 쪽의 폐기물 업체 코엔텍 이런 애가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 종목인데 이들 종목은 어때요? 지금 은봉 제대로 때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종목으로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그랬네.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이 태풍 분명히 크게 문제 일으킬 거야. 그러면 가끔 배팅해가지고 뭐 점심값 벌기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거로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손실 난 거 복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태풍이 진짜 소멸돼버리면 완전 급락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지금 한 예로 이제 코리아 SE 이 종목 뭐 피인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상한가가 지금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이런 애들은 항상 재무제표를 보세요. 어때요? 3년 연속 적자예요. 올해도 지금 1분기, 2분기 적자. 계속 적자 나오면 얘 거래 정지되거나 갑자기 관리 종목되고 상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매출액도 200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거 한번 딱 했더니 수익 나면 계속해서 이 종목에 미련을 갖고 어느 적대 먹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싼 자리야.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냐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테마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전에는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내가 얘를 물렸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지. 수익 그건 이전 이후예요. 조금 수익 내다가 그냥 거래 정지되고 상태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시작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씩 수익 난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일단 태풍과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뭐 인선 ENT 아니면 코엔텍 이런 애들이 오늘 같은 날 은봉 나와죠. 만약에 내일 진짜 막 엄청나게 문제가 약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한번 뜨죠. 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한번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사게 되면 최소한 한 뭐 1주, 2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보유했을 때 손실 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한번 이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경상도 쪽 폐기물 업체인 코엔텍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데다 크게 박지 말고 조금만 해가지고 조금 했더니 진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 다시 반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게 손실 안 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 그래도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엔텍, 인선 ENT 이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흰남로가 이제 북상을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사태도 걸리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물론 이렇게 주가상으로는 이 관련 주식들이 움직인다 하면은 뭐 태풍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아무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주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너무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재료가 될지 안 될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종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주식 투자는 펀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로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네요. 네, SKC 12만 1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 후에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이거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SKC가 사실 6월 30일, 6월 말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우상향 방향이 아니라 하락 추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 오로라님은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하시고 나서 또 급락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기관 쪽에서도 거의 2주 연속 넘게 팔고 있는 분위기인데 손절을 해야 하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 그 SKC 지금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보면은 10개 중에 2, 3개 오르고 나머지 또 일곱 여덟 개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종목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갈까요라고 했을 때, 이제 월봉 한번 보자고요. 월봉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올랐죠. 코로나 때 치고 진짜 SK 이 당시에 SK라든가 아니면 효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뭐 되돌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점 깼기 때문에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10만 원은 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절 쳐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손절 칠 때는 내가 얘를 친 다음에 다른 애 쪽으로 확실하게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애 그런 애들이 보일 때 하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뭐 이번 주는 그냥 좀 바보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겠지만 결국 9월 13일날 CPI 발표할 텐데 그때까지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CPI가 뭐가 나오든 그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흐름 본 다음에 흐름 좀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예요. 이 중간중간에 양봉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양봉 나올 때 빠져나가. 그러면 얘가 바닥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라고 할 때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1주, 2주 정도 확인이 돼야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반등 나올지 모르고 일단 우리 큰형님들이 어때요?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락하면서 BII 인덱스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 밑에 있는 이 ADX가 주가가 하락할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 즉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면은 그건 눌림인데 하락할 때 ADX가 올라가게 되면 저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얘가 하락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상단에 있는 기준선쯤 가가지고 얘가 꺾여버려요. 그 꺾이는 자리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지금 갖고 계신 분 비중 10%니까 얘 떨어지는 거 좀 보다가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꺾일 거예요. 기왕이면 이 70, 80 여기서 얘가 꺾이게 되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요. 그때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든 팔고 그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종목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얘가 이제 저점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때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여기.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하락한 다음에 반등 줬죠. 그럼 여기까지 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저항자리가 돼요. 저항자리.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한 12만 원을 넘는 자리에서 1차 목표가가 된다. 라고 뭐 거의 매수가 근처네요.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얘가 아직은 저점 확인이 안 됐다. 저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추매하고 싶으면 이 ADX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70 넘어가는 자리에서 70 넘어가는 자리에서 꺾일 거예요. 어느 시점 반드시 꺾여요. 그럼 그 꺾이는 자리에서 한번 추매해가지고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좀 보시고 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가 저점 만들어놓고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부터. 그래놓고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등 나올 때는 25%는 가고요. 조금 더 힘내게 되면 50% 올라가니까 이후 떨어진 자리에서 4등분해가지고 내가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는 아직은 하락 추세이고 하락 추세에서 얘가 저점이 나오는 시점은 우리가 ADX 보조지표를 보고서 거기서 추매 자리를 잡자. 그리고 시장은 제가 봤을 때 CPI 발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 가능하다. 거기에 이용해서 종목 추매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등. 시장 올라갈 때 이런 애들은 같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C 지금 들고 계신데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손절을 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미국의 CPI가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를 좀 눈여겨보시고 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잘 투자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CPI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눈여겨봐야 할 여러 가지 좀 경제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는 7일에는 연준 쪽에서 베이지북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소비와 투자의 모멘텀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상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7일에 나오는 이 베이지북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에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소카 매수가에 26,700원이고요. 20%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신규 상장한 주식을 담으신 건가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계속 내려가네요. 그러게요. 이거를 그러면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소카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틀째 때만 잠깐 최고가 달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하락 추세라서 우리 시청자님이 들고 계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손절가와 목표가가 있을까요? 네, 손절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선택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뭐 있다고 해서 소카 보시면 뭐 대주주에 SK도 들어있고 뭐 롯데도 들어있고 뭐 대주주가 좀 여러 명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나쁜 기업은 아닌데 상장할 때도 그닥 뭐랄까 각광을 못 받았어요. 각광 못 받았는데 결국 요날 좀 움직이면서 한번 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점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요,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땐 이렇게 고점 만들어 놓고 양봉 때렸잖아요. 그럼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그럼 이 저가가 얼마냐? 26,150원이에요. 26,150원. 그러면 26,700원. 그 가격은 결국 얘를 깨는 이 자리에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첫날 위아래 흔들었던 저가가 얼마죠? 25,550원이에요. 이 두 개를 다 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 깨고, 얘 깨고. 그럼 결국은 얘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지해 주려고 하고 또 여기서도 위아래 흔들면서 지지해 주려고 하고 여기서도 지지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 그 가격대를 깨니까 어떻게 은봉이 이제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요라고 했을 때 지금 PBR이 4배 이상이에요. 그럼 아직도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그냥 어디까지 떨어져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얘가 반등할 수는 있을까요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 이 연기금, 투신, 얘네들이 졸졸졸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 되면은 결국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연기금이 누구예요? 삼성전자도 매일 파는 이 악질이에요. 악질인데 얘네들이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줘요. 그럼 그런 애들은 또 일정 부분 올라가요.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 투신이 사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양봉 나오니까 거기서 추매해야지. 그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바닥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확인 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 이제 보조 지표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뭐 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지 뭐 제발 좀 올라가라. 그거 말고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시청자분한테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수급 봤더니 연기금 투신이 그래도 계속 매일매일 아주 하락은 하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얘가 어느 시점 되면 바닥 나오고 올라갈 거야. 근데 그 바닥이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27,000원에서 굉장히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보통은 20%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일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신용, 반대매매, 투매 이러한 것들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들 좀 떨궈주고 그러면은 얘도 내가 봤을 땐 추석 이후에는 저점 만들고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20%니까 여기다가 더 담아야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항상 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지키자. 내 자산을 지키는데 지금은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크게 벌려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칩니다. 뭐 종목들도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쏠려가지고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물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튼 일단 얘는 수급만 보고 갔을 때 그리고 매물대에서 지금 떨어진 자리로 갔을 때 한 2, 3일 정도만 더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소카 신규 상장주 갖고 난 이후부터 하락세라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추석 명절 이후에 바닥을 잡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 진단쇼 찾아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카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때 한번 핫했던 종목이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 약해져서 고민되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또 계시다면은 이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과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막차 외노자님이 보내주신 삼성전자입니다. 6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이 삼성전자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차 외노자님은 올해 안에 이 12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게 사실 저도 68,000원 구간 이 부분이 이제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후름라이드 타듯이 바닥이 더 뚫려서 이거 진짜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원 후반대이기는 한데 올해 안으로 121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시장의 상단이 결정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먼저 우리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고점이었습니다. 2,546. 저는 올해 이 고점을 치고 올라갈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또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이 저점 깰 일도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저점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글로벌적으로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그냥 바보 같은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6만 8천 원 여기를 왜 깼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 잘 보시면 이 박스 흐름, 이 박스 흐름에서 매물대가 어때요?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랬어야지 이 61이평선이 이렇게 갈 텐데 여기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61이평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그다음부터 또다시 한번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되지요. 횡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돼요?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 자, 지금의 매물대도 역시 여기서 엄청나게 형성돼 있는데 자, 오늘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이 삼성전자는 지수보다도 약하게 이전 저점 깰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는 6만 원 넘어가는 것도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아,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어찌 보면 이 6만 원을 중심으로 향후 이제 이 6만 원 가게 되면은 자꾸 이제 저항 맞고 그럴 텐데 예, 이후 흐름을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수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아유, 나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삼성전자 이 당시에 내가 이 고점 96,800원 절대 못 온다라고 해서 욕 무지하게 먹었죠. 결국 그때 얘기 잘 들었으면 지금의 아픔이 없을 거고 결국 이 저점 깨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 올까요라고 했을 때 5만 원도 깰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을 때? 시장이 깨졌을 때. 그럼 시장이 깨질 가능성은 있니?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언제? 내년쯤.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비중이 60%니까 내가 뭔가 모색할 수 있는 게 작죠. 그러면은 조금 도려내가지고 5% 정도 손절치고 거기서 시장이 원하는 종목 쪽에서 단기 스윙 트레이딩하는 게 적절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려오면은 사야 되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삼성전자 반등 나와봐야 진짜 잘해야 6만 원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비중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 맨날 팔아요. 왜 연기금을 삼성전자가 팔까?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비전이 없느냐라 할 때 일시적으로 6개월, 1년 아니면 2년 그동안은 아마 가기가 힘들 거야 라고 연기금이 생각하니까 팔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연기금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는 싸니까 계속 추매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선 연기금이 변해야 되는데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게요. 네, 삼성전자 전망이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이 삼성전자가 언제 이렇게 5만 원 후반대까지 오고 5만 원도 지금 위태위태 보이게 됐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리고 황희성님 4만 원대 가면 매수해 보실 거라고요. 네, 모두가 노리고 있는 4만 전자라고요. 아, 저는 4만 원대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름 바꿔야죠. 삼성전자 아니고 사성전자로. 네, 어쨌든 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암울하다는 점 잘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 진단은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공방 있으시죠? 네, 월요일이면 항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네, 시장 상단 하단 이야기해드렸죠. 그렇다면 결국 단기 트레이딩, 스윙 매매가 정답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지금 시장은 단기 수익 매매가 답이다. 이 주제로 또 꿀팁들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하셔서 더 좋은 알찬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이 삼성전자라서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선 지금 시장을 향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도 있지만 일단 내일이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일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관망
전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또 진단쇼에서 여러 가지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미니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기대가 됐던 게 최근에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였던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지금 오늘도 그런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미니 강의 제목이요. 네옴시티 이해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 미니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 수익 내는데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미니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상당한 성세가 나왔습니다. 자, 네옴시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네옴시티 그러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난 이후에 이게 관련되어 있는 그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의 그 실권자인 그 왕세자 그 주도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서북에 있는 홍해 인근에 있는 부지에 뭐 서울 한 40배 정도 되는 면적에 미래 도시를 짓는 프로젝터죠. 우리가 네옴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그 석유에 의존해온 그 경제를 이런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그 전환하기 위해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입니다. 그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그 사우디에 들어설 이 미래형 초대형 도시, 이 메가시티에서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인프라 건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올해 그 예산이 그 607조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을 뛰어넘는 뭐 총 사업비가 한 650조에 이르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5년 전에 있잖아요. 5년 전이니까 2017년도에 사우디 네옴시티 청사진이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이미 네옴시티의 청사진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사우디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아마 시간이 많으면은 그 국내 사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사우디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했죠. 현재까지 지금 구체적인 그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있죠. 2017년도 이제 7월 달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더 라인 조감도를 일단 발표하면서 반드시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죠. 그런 가운데 올해 8월 10일 날입니다. 8월 10일 날 그 잘 보시면 현대건설이 장 중에 한번 거의 10% 정도 하면 급등이 나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8월 10일이에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11월 달에 지금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런 내용 때문에 요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게 제가 수혜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매출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게 수혜주가 되는 거지 매출에 전혀 영향이 없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요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딱 세 대 섹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 섹터는요. 저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세아그룹주가 있죠. 제가 지금 미니 강의라고 하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아그룹주 있죠.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지주, 세아특수강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글로벌 이 섹터만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섹터는 거기가 무늬만 네옴시티 관련주지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군들을 명심하시고요. 이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이 들어올 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네옴시티에 관련 그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제가 미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옴시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준점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내가 정말 골라야 정말 괜찮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됐는데 딱 그 부분을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엮인다고 다 같이 좋은 종목들은 아니니까요. 짚어주신 그런 종목들 그리고 기준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매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금산 전문가님은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정말 빛이 나는 종목들을 잘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서단계 1년차님 사우디 언어를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마그마님이 시리랑 같이 가시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리가 대신 말도 해주나요 요즘? 제가 시리를 안 써가지고 시리의 기능을 잘 모르는데 우선 제가 아까 서단계 1년차님이 사우디 언어를 모른다고 하셔서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져서 그랬더니 사우디 언어로 안녕하세요가 사바할 카이르라고 하니까요. 우리 서단계 1년차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옴시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정유 관련주가 올라왔네요. 등산식 투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오일입니다. 10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 12%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요. 그래도 10만 원이면 지금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세요. 천 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SOL 같은 정유주들이 함께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유 관련주들 지금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S오일이란 종목은 제가 그 판단했을 때는 올해 실적이 좀 피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피크가 나왔기 때문에 S오일은 여기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배당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요 10만 원대에서는 SOU는 한번 그 수익을 한번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국제 유가를 한번 제가 전망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여러분 지금에 86달러 와 있죠. 86달러 지금 87센트입니다. 여러분 유가가 지금 125달러까지 올라갔었죠. 12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100달러가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가 100달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국제 유가가 요 100달러를 넘어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요 경기에 지금 요 침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100달러가 넘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또 아래쪽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적으면은 한 75달러 정도. 어쨌든 당분간 아래쪽으로 75달러, 2달러 이쪽으로 한 95달러 요 사이에서 저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위쪽으로 95달러, 아래쪽으로 75달러. 그럼 지금 자리가 86달러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잘 보면 S오일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S오일의 주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번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위쪽으로 한 10만, 최근에 주가가 지금 거의 11만 가까이 갔으니까요. 위쪽으로 한 10만 5천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재매수는 다시 10만 원 아래에서, 뭐 9만 뭐 8천 원이나, 뭐 9만 7천 원이나, 9만 6천 원. 요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하고, 10만 5천 매도하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SOE는 배당의 규모가 워낙 배당이 크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종 만약에 지금 SOE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서 배당을 노리시려면요. 제가 봤을 때 9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요. 비중을 크게 늘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만약 배당을 노린다면 9만 원대에서 과감하게 배팅하는 전략이 옳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좀 가져가시면 다음 주뭐 또는 가져가신다면 뭐 10만 5천 원 정도로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고 다시 10만 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L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 SOL은 지금 10만 원, 10만 천원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국제 유가 영향 받아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을 권고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이처 세일이요. 아, 네이처셀. 네.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13,380원이요. 13,38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요? 5%예요. 5%. 아, 네. 오늘 급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아니라 네이처 세일이요. 네이처셀. 아니, 네이저 셀, 네이저 셀. 아, 레이저 셀이요. 네. 레이저 셀. 네, 레이저 셀 13,000원 구간에 진입하셨는데, 오늘 이제 또12% 넘게 지금 밀리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레이저 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 레이저 셀 지금 오늘 13%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지금 정말 모르겠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건지, 전략 짚어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야에서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주를 매매하실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은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서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좀 되는 종목군들은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에 대한 내용,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한번 요 기업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낼 확률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도 주식을 제가 1990년도부터 제가 주식을 했는데 몇 년 됐겠어요? 제가 1990년도 주식을 했어요. 제가 1990년도 제가 동서증권에서 근무를 시작했었어요. 제가 동서증권이 첫 근무지예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이 제약 바이오라는 종목군들은요. 제가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여러분 수익 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거기가 한 88% 정도가 거기가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네이처셀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오늘 급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아는 안에서 알 수가 없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데 일단 주력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전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네이처셀은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어쩌다 보니 네이처셀 관련해서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들고 오신 종목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종목이거든요. 레이저셀. 그래서 레이저셀도 오늘 하필이면 하락률이 거의 비슷해서 다시 한번 금산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 네이처셀도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레이저셀도 오늘 두 자릿수 때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랑 목표가 그리고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께서 네이처셀이 아니고 레이저셀이네, 그죠? 네, 제가 이제 실수를 했네요. 레이저셀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의 공모가가 16,000원이잖아요. 공모 가격이 이 종목이 지금 공모 가격이 지금 16,000원대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지금 10,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요 DRAM 가격이 있잖아요. 계속적인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나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한번 잘 보세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잘 보시면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 자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도체 흐름이 여러분들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레지셀리 같은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는
요 보예수 물량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13,830원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오늘 만약에 요 음봉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음봉 하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더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은 그 대신에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거의 19,000원대잖아요, 그죠? 지금 10,000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노리고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에 반도체는 주가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흐름과 여러분들 여기 SK의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세요. 보시면 지금도 보면은 거기가 저점, 그전에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한 반도체 관련 섹터의 흐름은 좋아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레이저셀 관련해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자 이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네. 이제 레이저셀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레이저셀 같이 이렇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요즘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아직까지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0.17%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넘는 하락률 기록하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수급적인 걸 봤을 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휴장 영향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명절을 앞두고 나서도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니까요. 섣부르게 뭔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함께 인사이트 얻어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